세운성서 여행 책 50쪽, 아 60쪽, 50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아스무레니 성서 2 50쪽, 50본문 성서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예, 네, 맞아요. 60쪽. 네. 60쪽. 60페이지. 네, 페이지. 네. 다시. 네. 다시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우리가 여러 동네에서 물러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우리로 가지고 오느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방울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천 명쯤 되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이거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물러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 예수께서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느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천 명쯤 되었다. 예. 오늘 그 교인들이 많이 예, 모르셨습니다. 아침에 뭐 연락들이 오신 분도 있고요. 예.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나 일상에서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바라볼 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역시 또 이렇게 감지하게 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든가 짜증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문제는 뭐냐, 그게 내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면 주위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가다가 보면 내 삶이 원활하게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들을 겪게 되죠. 어머니 마음이 애간장이 끓으시죠? 안 보고서 제가 우리 어떤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 오늘 우리 저는 하나님 믿는데 많이 쓸쓸하고 슬퍼요.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네. 그쵸? 네.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오늘 이게 보통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어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오늘 여전히 보통 우리가 이제 화수분 이야기, 그러니까 퍼도 줄어들지 않는 뭐 그런 이야기겠죠. 어떻게 이걸 바라볼까? 또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뭐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거를 아니면 저는 오늘 딱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아주 일치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가 있는데 채우지 못하는 것들. 필요가 있는데 채우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먹을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만큼 안 채워져서 결핍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여기 마태복음 14장 12절이 좀 궁금하죠? 그 말을 들으시고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뭔지 보면 14장 12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요한이 죽었다라는 요한이 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제 뭐 살로메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자기 어머니 뭐 소원을 이렇게 들어달라고 그게 이제 결국은 요한의 목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죽고 나서 그 소식을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알린 다음에 이 말 그 말은 뭐냐면 요한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있다는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예수님의 어떤 이제 요한이 죽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세례 요한의 운동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의 운동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래서 그 뭔가 마음의 가짐이나 아니면 뭐 어떤 하나님과의 기도나 따로 있다는 곳으로 이제 가셔서 잠시 준비를 레디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이 퍼지니 이 소문이 퍼지니까 이 소문이 뭐죠? 저는 뭐 두 개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가 외딴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소문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뭐 이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의지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참 예언자로서 근데 그 소문이 죽었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동요가 됐겠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제 대체자를 필요했던 것. 그게 이제 예수였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가 어떤 곳으로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의 영향력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어떤 갔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어떤 다른 곳에 어디 갔다, 외딴 곳에 갔다라는 것이 이미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갈 수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정확하게 어느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 동네에서 소문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어떤 그 상황 하나하나에 우리가 깊이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여러 동네에 물러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라는 얘기는 이게 거의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2대8 법칙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근데 이때 당시는 거의 각자 다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생업들을 뒤로 하고 일을 따라갔다는 얘기니까 되게 뭔가 어떤 올인한 거죠. 내 생업을 뿌리치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불쌍한 사람들 아니면 앓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보다 더 중요한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뭔가 예수를 기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갔다는 얘기죠. 반대 이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따라간 거겠죠. 네, 어찌됐든. 근데 이 사람들의 무리가 큰 무리였다라는 거니까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다는 얘기겠죠. 네. 이게 여러분 잘 어디서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지 한번 잘 우리 안에 어디서 이게 일어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다가와서 말하였다. 뭐라고 얘기를 제자들이니까 이들 관리 그러니까 이들 뭐 줄 세우고 이들 교통 격리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여기는 빈들이고 마켓이 없는 거죠. 뭔가 사고 팔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그러니 무리를 각자 집으로 헤쳐보내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빈들과 마을은 정반대의 세계죠. 그렇죠? 빈들과 마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빈들은 무엇이고 마을은 무엇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을이 뭐냐? 예수 없이 살기가 가능한 곳이죠.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빈들은 뭐냐? 예수 없이 못 사는 곳이죠. 네, 이렇게 되죠. 되게 이게 중요한 그 어떤 단어겠죠. 빈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가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마을로 마을에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정말 예수가 필요로 한 빈들로 몰아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마을로 보내자니까 예수가 화들짝 놀라죠. 팔짝 뛰죠. 안 된다,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뭐라고 왔는데 얘네들을 다시 보냈냐. 니네 지금 도대체 예수가 뭘 하려고 하는지 니네 이해를 못하는구나.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마을로 보냅시다 라고 하니까 NO! 단호의 노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빈들의 운동이죠. 빈들 운동. 네. 자, 그러면 자 봐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봐보고서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게 뭘까?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나머지 다 지금 뭐야 마을로 갔습니다. 일하러 갔습니다. 지금 우리 놀고 있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물고기 다섯 마리 보통 물고기 다섯 마리를 5성 5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떡 다섯 개를 물고기 두 마리를 이성과 감성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예.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예. 듣는 거, 그 다음에 뭐. 말하는 거, 예. 느끼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감. 뭐 여러 가지 다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단입이 설신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 상황들이 여기까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예. 아무리 빈들이어도 우리가 절대 예. 이 세상 죽기 전까지 절대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없는 것들. 여기 물고기 다섯 마리와 물고기 두 마리, 고리털 다섯 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곳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물고기 두 마리와 고리털 다섯 개예요. 예, 이게.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느라 라고 돼 있고요. 예. 예수께서 풀밭에 함께 하고 하늘로 축사하여서 제자들에게 다시 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 이게 여기 잘 보시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께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던 것을 예수에게 갖다 주고 그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갖다 주니까 그게 엄청난 세계로 변화되는 거죠. 원래 예수에게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제자들이 갖고 있던 거거든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데 그걸 쓰는 사용법을 모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예? 뭐죠 이거? 카메라가 있다라고 하면 카메라 원래 내가 갖고 있었는데 작동법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작동법을 예수께 갖다 주니까 야 이렇게 써 그러니까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와 똑같죠 지금 보면. 그죠?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느라 야 내가 사용법을 내가 매뉴얼을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니까 딱 하니까 어때요 그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엄청난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기 뭐 엄청난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아 이거 결국 뭐야?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거야. 이 세계를 원래 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세계인데 우리가 쓰지를 못했던 거죠. 그건 뭐라고 했냐면 이리로 가져오느라 그리고 나서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매뉴얼이 뭘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수가 어떤 매뉴얼을 쓰셨는지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에게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어머니에게도 여기 있는 저에게도 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고기 두 마리와 벌써 다섯 개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것만 있으면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 사용법만 안다면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뺀 5,000명을 먹이고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네. 먹일 수 있는 그리고도 12광주가 남는 그런 기적의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의 오늘 본문이죠. 네. 뭘까? 네. 뭐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 기적은 이미 엘리야라든가 뭐 엘리사라든가 그 전에 다 이 기적들 일으킨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옛날 동화에도 보면 이런 화수분을 일으킨 사람들, 그러니까 퍼지고 퍼져도 계속 나오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이건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세계죠. 왜 내가 분명히 물고기 다섯 마리, 아니 물고기 두 마리, 골조 다섯 개를 주었으면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때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네,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죠? 뭐 같은 화수분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얘기할 핵심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나에게 이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예수님에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계속 예수님에게 달라고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래? 예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 뭐 갖고 있냐? 너희가 갖고 있는 걸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고작
벌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죠. 어떤 매뉴얼이었을까요? 대체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희 이거 안다면 뭐 게임 끝난 거 아닐까요? 그죠 어머니? 저희 교회 게임 끝이야. 어떤 세계가 있을까? 예수님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비법이 있었길래 마법이, 주술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표현을 써든 상관없이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하늘나라의 사용법, 매뉴얼, 요 예를 들면 물고기 두 마리와 벌떡 다섯 개를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을 정도의 어떤 그런 풍성한 세계를 만드실 수 있는 그 비법. 뭘까? 어디에 있을까요? 답이. 답이 있나요? 여기 본문에? 그 사용법이? 매뉴얼이? 오늘 우리 뭐 예수님도 와 계시고 베드로 형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다 와 계시는데 물어볼까요? 대체 비법이 뭡니까? 비법이 어디에 비법이 있을까요? 비법이 아니 비법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어느 순간에 이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런 이거를 뭐 옛날에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나눕니다. 예, 쉐어링. 나누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 어떤 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이렇게 그, 화수분 같은 어떤 세계. 저는 이걸 찾아야 된다고 봐요. 단지 나눔으로,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어떤 성서 해석으로, 단지 나눔이 어떤 이런 것으로 이 기적을 한정하기에는, 전 더 큰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뭔가 우리 안에 어떤 예수께서 사용하셨던 그 방법, 매뉴얼을 우리가 이해하고 터득한다면 그럼 우리 역시 분명히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충분히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굶주림이다 라고 하는 것 어떤 뭐요? 구약 성경에 나오나요? 음식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나 어떤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굶는 거고 괴로워하는 거지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실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의 몸은 태양만 하나 가지고도 뭐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세계를만 이해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어떤 영육이 건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도 않,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어머님은 뭐 마음이 워낙 천사 같으시니까 어떤 지금까지 뭐 베푸시고 나누시고 이렇게 살아오셔서 사실은 이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더 풍성하셔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착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것조차도 더 다 남았으니까 여기 보면 열두 광주리조차 남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굳이 근데 제가 봤을 때 내가 이 비법을 알고 있는데 먹을 걸 쌓아둘 이유가 없겠죠. 내가 이 비법을 아는데 뭐하러 쌓아두겠어요. 물고기 5마리와 아니 물고기 2마리 골동 5개는 언제 나한테 있고 내가 그걸 언제든지 불릴 수 있는데 귀찮게 뭐하러 이렇게 집에 가득 쌓아둘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요게 오늘 우리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삶에 육적인 삶을 어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육적인 삶에 어떤 사실 힘들어 하잖아요. 먹을 거나 입을 거 마실 거 때문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넘어선다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육적인 세계는 저는 게임 끝이 아닐까.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뭘까? 네. 예수님이 좀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러 찾으라는 얘기겠죠. 뭐 그죠? 예수님이 한 번에 안 가르쳐 주시는 건 야, 니네가 더 기도해보고 나도 얼마나 어렵게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받아먹으려고 뭐 이런 수도 있고요. 자, 뭐 나누실 얘기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예.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 오늘 뭐 나눈 우리 얘기와 비슷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성경 새긴 이 단어 새기는 부분도 피쉬나 파이브, 투 이런 단어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본성 뭐 이런 얘기들 있다라는 얘기들은 뭐 기본적으로 늘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작동하게 하고 저도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 교회 내에서 출연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예수가 어떤 그 안내해 주려고 했던 어떤 그런 세계
기본적으로 빈들 있어야지만 가능하죠. 그쵸? 마을에 있으면 사먹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빈들은 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전혀 그것이 불가능한 어떤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딱 하기 좋죠. 예. 아주, 우리 교회 빈들이 아주. 그래서, 그 빈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빈들에서 마을 같은 어떤 그런, 예, 엄청난 세계로 우리가 빈들에서 마을로, 다시 마을에서 빈들로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한번.